안녕하세요, 컴돌이입니다. 프로덕트 M에서 그 LG V30 풀 커버 강화유리를 체험단으로 이제 선택돼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는 한두 달 전에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스마트폰을 약간 좀 수리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야 이제 이 장착 사진을 공개를 할 건데요. 장착부터 후기는 나중에 추가로 더 올릴게요. 우선은 장착하는 방법을 먼저 올리도록 할게요. 구성품 소개하고. 제가 개봉을 해봤는데요. 이제 개봉은, 강화 유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1 플러스 1의 행사가 요즘에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는 이제 청소 도구. 청소 도구는 이제, 알코올이 묻어있는 이제 천하고,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암. 명암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스티커. 근데 이 용도는 모르겠더라고, 이 용도는. 제가 현재 아이폰 X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LG V30, 이제 신큐가 추가로 더 붙었죠. LG V30 신큐. 여기다가 이제 부착을 할 건데요. 부착 전에 미리 대충 이제 청소를 해놨는데, 청소 방법부터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청소 도구인데요. 이제 청소 도구는 이제 개봉을 하면 내부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스티커, 이게 극세사천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알코올이 묻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잘 이용해가지고 먼지가 안 묻게 해야겠죠? 먼저 이제 알코올이 묻은 천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것도 개봉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 할때 다시 개봉을 할게요. 그럼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네. 우선은 이 알코올이 묻은 천을 천솜 이렇게 벗겨내면. 알코올 냄새가 꽤 나네.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깔끔하게. 알코올로 닦아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닦아주면 되죠. 이렇게. 켜지면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스티커로 약간의 먼지가 있으면 떼어내는 건데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를 띄워가지고. 이게 은근히 힘드네. 하나를 떼어내서 손을 잡고 문제되는 부분을 이렇게 먼지를 떼어내면 되죠. 지금 미세하게 먼지가 보이죠? 이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수동으로 떼어내야 돼요. 간단하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여기 하나를 지금 뺐거든요. 이제 이걸 붙여줘야 돼요. 붙이는 거는 이제 간단한데, 이렇게 밑에 부분에 이렇게 떼어내고,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홈에 맞춰가지고 양손을 잡고 살짝 올려주면 돼요. 살짝 올려주고 밑에를 한번 눌러주면 쉽게 붙어요. 벌써 붙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별도의 조작 없이 잘 붙었고요. 살짝만 눌러주면 이렇게 쉽게 붙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조금만 맞춰주면 누구라도 실수 없이 쉽게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누구라도 쉽게 초보자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그중 가장 큰 장점이죠. 머서리 부분을 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있죠. 아마 저 같은 이제 케이스를 쓰면은 솔직히 얘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굴곡이 진 상태라서 아마 케이스를 사용할 정도면, 아니, 케이스를 사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장착을 할때 살짝 올려주고 바로 이렇게 부착을 했잖아요. 군데군데 이렇게 홈이 다잘 맞죠. 여기 잘 맞고 밑에 또 아무것도 없구나. 우선은 잘 맞아요. 일체형 느낌은 이제 들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케이스를 장착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게 두껍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 해야지? 요즘 나오는 제품들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가 걸리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케이스를 장착할 생각을 하신 거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장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상태예요. 약간씩 여유 공간은 있는데, 저도 좀 타이트한 건데, 요즘 나온 케이스들이 대부분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여유 공간은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케이스를 하고 이렇게 풀커버 강화유리를 하게 되면 뭐 떨어뜨려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감이나 투과율이 굉장히 좋아요. 보셨죠? 여기 눌러지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고요. 보는 거는 이제 기계라고 하면은 금방 파악이 될 건데, 이제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판단이 안될것 같아요. 이제 직접 보는 거 하고 강화유리 풀 케이스 아닌가 풀 커버를 붙인 거 하고 이렇게 시안성은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인식이 잘 되니까 이거는 기본 순정 기능하고 상태하고 똑같아요. 케이스까지 장착을 했고요. 아마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아졌죠. 그 대신 이제 프로덕트 M은 제가 볼 때는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